닭두 마리가 왔네. 예, 네, 그죠. 네. 근데 엄마도 참, 뭐 무당집에 오신 분들은 보통 힘들어서 오시지만은, 예, 참 항상 썰렁하게 사신다. 낙이 없다. 예, 낙이라는 게 뭐냐? 금전이 쌓이는 것도 낙일 것이고, 쌓이는 거 보는 것도. 내 옆에서 또 따뜻한 말 듣고 사는 것도 낙일 것이고, 또 내가 또 했던 것만큼 해서 다는 못 받아도 10이라도 받고 살면 낙일 것인데, 그 낙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맞아요. 본인은 그냥 노력한다. 그냥 네, 노, 맞습니다. 예, 노력만 하고 산다.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나도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 지금 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마음가짐 하나로만 지금 살아온 세월. 어떻게 보면 그때도 크게 뭐가 희망을 좀 걸고 나한테 좀 물어보는 게 싶은 게 있다면은, 뭐 직업적으로도 부모님 봤을 때는 그냥 영업직. 응? 직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메리츠화재 보험 설계사예요. 그러면 설계를 뭐그 안에서 해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몇살 전부터 전화로 이렇게 하나? 아니요, 콜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는데 개척 위주로 해서 네미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잘했네. 예, 이번에 따가지고 지금 일적인 것도 약간의 노후에 보험 설계사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유명하다 그래서 근데 하나만 땄어요. 물어볼게요. 보험회사 그 설계사 일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2016년부터 돈좀 벌었어요? 했어요. 저는 보험이 맞지는 그죠? 않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영업력 있게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왜냐면 직업은 영업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다니겠지. 그죠? 근데 본인 말이 맞아. 영업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외란된 질문,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 본인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운동이요? 예, 예를 들어서. 왜 웃어? 신경이 없구나. 그죠? 아니에요. 아니, 좋아해요. 있어.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하. 생각도 안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요양보호사든 뭐든 지금 그 공부에 따랐잖아. 맞아. 보험회사는 본인하고 안 맞아. 왜냐면 본인은 정직한 사주고, 그래도 보험이 뭐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설득하고 뭐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몸으로서 보여주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주거든. 요령 이거 못해요.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스타일. 애누리 이거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아까 봤던 영업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설계사, 아니 아까 뭐였지? 갑자기 생겨. 아, 간호조무사. 조무사. 응. 조무사가 적어놓으면 그건 참잘 맞아요. 본인하고. 근데 내가 잘 맞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더잘 맞는 것은 운동. 그래서 그뭐 체육 선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요가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운동하죠. 예, 저 왜? 막대기예요, 몸이. 아, 육아만. 그러니까 나이도 너무 많고, 그쪽은. 아니 몸이 막대기예요. 아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젊었을 때 뭔가 내 아. 진로를 택했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선생 쪽으로 해서 참 좋았겠다. 네. 몸으로 풀어먹고 사는 사주거든 본인이.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정말로. 본인 같은 경우는 정신도 몸도. 근데 몸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내 몸도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니까 내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운동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지금 나와요, 점사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이가 이제 뭐이 정도 찼는데 무슨 운동을 배우고 선생을 네. 하겠어. 그래서 조무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거는 잘했다 봐요. 근데 그게 뭐 급여가 너무 적어서 보험 일하고 같이 겸업을 하고 싶은 게좀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본인이 버틸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리긴 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알았지? 지금 운동하는 사주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몸이 너무 약해졌어. 예? 그래서 과업을 하면 정신력은 버텨요, 본인은. 충분히 해내. 근데 정신이 버틴다고 해서 몸이 다 따라가면 몸이 고장나겠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두 가지를 겸하는 것보다 그냥 한 우물을 파세요. 왜냐면 두 개에서 뭐돈 많이 벌어서 떼부자 되는 거 아니고, 네. 그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아니야, 하지 마. 그냥 조무사만 해. 왜냐면
진짜 조금 전에 말리면 떼부자되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내 몸만 망가진다. 대신 조무사일을 하면 보람이 좀 많이 느낄 겁니다. 본인은 좀 몸이 피곤해도 좀 보람을 느끼면 사람이 좀 편하잖아. 근데 보험은 본인한테는 정말로 맨땅의 해댕이고 진흙탕에서 헤엄치였다 이렇게 나와요. 보람이 없었다.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예, 머릿속에서 사는 사주가 아니야. 알았어요? 사람들 설득하고 사는 사주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노인 요양원이든 뭐 노인 쪽일 거잖아. 아, 조무사, 간호조무사.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요양원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가서 살면 좋아.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운동은 이제 잊어버리고.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하고 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봉사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을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좀 두 가지 한다고 해서 보험이 뻥 터지고 아닌 건 돈이 더 잘 알 거야. 네. 해봤으니까. 하지만 네. 내 몸만 충나다가 나중에 예, 조무사일도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네. 욕심을 과하게 되면 몸이 다치는 해입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뭐 3제는 지났지만 네. 어쨌든 본인 같은 경우도 예, 무릎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예, 아니,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은 예, 몸 나가면 뭔 일을 하겠어요. 보험도 못하고 조무사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남자가 끊임없죠. 예, 근데 내 남자는 없어요. 제가 항상 다 정리하고 그래요. 왜 정리해? 그냥 한 3년 주기로 그냥 그런 느낌이 딱 와서 항상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을 놓게 돼요. 그냥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만할 놈만 만나니까. 그런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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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많이 따고 또 남자는 많이 만날 수는 있어요, 본인도. 네. 그런데 내 남자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왜 내 남자가 없냐. 한마디로 얘가 싫어서 날 버리든 내가 싫어서 얘를 버리든 본인 지금 싫어서 다 버린다며. 네. 네. 왜 뭐가 싫을까. 내 눈에 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도에 조금 딱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죠. 남녀간에도 뭐 잘난 놈 못난 놈 떠나서 기본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연애가 이어지고 기본이 바탕이 돼서 맞춰지는 거잖아. 안 맞는 거는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본인과 항상 만나도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돼. 네? 뭐 연하를 볼 수도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왠지 알아? 뭐 봐요? 남자 만나면 본인 저 되게 느낌 봐요. 뭔 느낌을 봐? 그냥 그 해 그때 그 순간을 봐요. 약간 뭐 인물도 보고? 처음에는 사실 인물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만나는 애는 그 유일하게 인물이랑 어떤 외면적인 것을 하나도 안 보고 만났어요. 네, 그냥 정말 조금 고쳐보자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안 보고? 네, 저도 지금 3년 연애 3번 하고 그 사이사이 자잘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4번째거든요. 곧 있으면 2년 되고요, 벌써.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나 그 선생님이라고 하나?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어떤 기본이라든가 이제 집안의 화목함 약간 이제 제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보고 만나는데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뭐 지금 뭐 직장에 크게 문제는 없지? 네.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쿠팡에 임직원이 작년에 8월에 되어서 그래서 CS 쪽 하고 있어요. 네. 직장에는 뭐 그게 문제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3년 안에 뭐 내년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직장에 바뀔 수도 있다. 싫죠? 요즘 같은 시국에. 예, 왜냐면 내가 앉은 자리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건 집이 아니라 직장이로 비춰요. 뭐야? 뭔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에 닥쳐오면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이동순이 있어요. 직장에서 잘린다기보다도 예, 뭔가 세상에서 내가 관둘 수 있다. 예, 아니면 뭐 잘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그런 마음은 없죠. 근데 내년에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은데 그래서 점을 그래서 보다 보면 뜻하지도 않는 말도 듣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직장에 이동수도 비춰. 그래서 비춰서 만약 가게 되면 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은 뭐 인지가 안 되면 그건 지금 남자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만나지 마. 지금 올해 딱 예, 꽉 찼네. 30개면 그죠? 근데 계란 한 판인데 엄마도 남자 보고 없거든. 솔직히.
그쵸? 뭐 왜 웃어? 아니 말 안 해도 돼. 있든지 없든지. 예? 그리고 내 짝이 있어. 왜 웃어요? 아니요. 남자 보고 있어? 내 점이 틀렸어? 아니에요. 그냥 틀리면 틀렸다 그래. 맞아서 웃어. 예. 맞아서 웃는데. 만나도 다 내가 챙겨야 돼. 뒤치다꺼리라 그러죠? 예? 한마디로 엄마는 말년에 남자 만나면 병수 바란다. 뭐 전에요? 병 말년에 또 지금도 아, 거의 그 시기를 사는데 예, 남자를 아예 그냥 친구도 막 그래 그냥 혼자 사는 소리는 아니다. 너무 잔인한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그냥 가볍게 보고 살세요. 평생을. 내가 이 얘기를 엄마가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딸한테 가. 왜냐면 보통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딸은 엄마 팔자 잡는다는 말도 좀 있죠. 근데 좀 다른 쪽에서는 좀 다르거든. 엄마랑 색깔이 뭐 일적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달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해.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도 전체 사주는 넓게 보죠. 근데 딱 똑 닮은 게 남자 보고 없는 거. 그리고 본인 눈 되게 낮아요. 알았습니까? 제가 뭐 보고 뽑아 그러잖아. 적어도 기본은 된 놈을 봐야지.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 보지 마. 네, 본인은. 왜냐면 나이 어린 사람 눈에 자꾸 들어와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스타일은 있겠지. 이건 뭐 점쟁이가 얘기하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외모적 눈높이도 낮춰. 본인은 변했다, 뭐 외모도 안 봤다, 뭐다 막 이러지만은 아, 뭐 안 본 게 아니야. 어? 그리고 그냥 엄마가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 뭐 가끔 뜨거운 얘기도. 그리고 궁합이 안 맞으면 본인은 못 봐. 알아요? 네. 속궁합. 네. 엄마가 있어도 그냥 질릴게요. 아, 그래서 네, 괜찮아. 뭐 다 성인인데 뭐. 그렇지? 네. 이끄라는 그게 중요해.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맞으면은 다 괜찮아. 본인은. 왜냐하면 육체가 항상 예 성에 강한 사주로 갖고 태어났어. 그리고 도화 너희 되게 진해요. 도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뭐 연예인 도화가 지나면 어우 신난다 이래요. 인기 많아지니까. 근데 본인 같은 그래서 내가 남자를 찾기도 해. 남자가 나한테 찝쩍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그러기도 해. 뭔가 눈길도 주고 내가 그냥 솔직히 꼬리도 친다 그러죠. 왜? 내 마음이 가벼워. 호감도 빨리 가고 호기심도 빨리 느끼고 그게 뭐가 내 정신이 그런 게 아니야. 섹시한 남자 좋아한다는 거야.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야. 정신보다 먼저. 본인 사주가 이 도화가 왜 웃어요? 아 너무 맞아서요. 아, 그래요? 도화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도화가 뭐 육체든 정신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본인은 육체가 굉장히 타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하나 진짜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상대를 잘못 골랐는데 다 괜찮은데 그게 하나 뭐 속공감이라 할게. 그게 하나 안 좋아도 참 힘든데 또는 다 안 좋은데 그거 하나 괜찮은 것도 안 좋은 거야. 그쵸?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잘못 갔다가 남자한테 진짜로 힘들게 살아요. 지금 임자를 못 만났는데 왜 본인이 세거든. 저 세요? 어, 본인보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다 쉬운 얘기 요즘 말로 까다며 남자를. 네. 근데 나중에 까여봐. 미쳐요. 네. 미친다고. 그때는 일이고 뭐고 엄마고 뭐 삶이고 뭐고 없어 본인은. 근데 그 미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맛이야. 속궁합의 맛. 그거 하나만 괜찮은 놈 골랐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스캔할 때 스캔하잖아요. 정말 본인이 신중에 신중을 했다며 이번에. 내가 보기엔 신중에 신중이 아니야. 그냥 급했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가 만나면 뭐 하루만에 잠자리 자서 이틀만 잠자리 할 수도 있는데 딱 보고 딱 이게 아니라 좀 오래 봐. 오래요? 어 알았죠? 네. 본인도 연애가 불같아요. 네. 알았어요? 우리 오늘 1일이야? 2일날 벌써 살아. 같이 동거한단 말이야. 네, 3일날? 네, 벌써 이제 끝났어. 부부야. 그렇게 하는 연애는 예 뭔가 나를 알아가고 얘를 알아가기 전에 벌써 어 뭔지 알죠? 예 너무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는 말이야. 그럼 뭔가 보기 전에 얘가 마른 양장인지 젖은 양장인지 모르는데 그냥 불은 붙었어.
나중에는 아 너무 젖었네, 너무 말랐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알죠? 이거는 본인 도화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적으로 얘기하면 몸이 먼저 달려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고 사람도 뭐 근성이고 본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다 이거야. 맞아. 본능을 조금 왜 웃어 자꾸.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본능에 충실하면은 예, 진짜 이성이 이성에서 오는 그죠? 예, 그것이 예. 미스가 크게 와요. 그래서 아,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예, 몸이 시킨 대로 가지 마. 마음이 시킨 대로 가지 마. 조금 머리를 좀 조아리면서 봐. 알았죠? 왜? 남자가 끝은 없을 거니까. 왜 끝이 없냐? 남자는 여자를 당연히 보겠죠. 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나도 남자를 보거든. 뭔 말인지 알죠? 예, 이해했죠? 그래서 본인도 남자 좋아해요. 근데 내 남자는 진짜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잘못된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하고 살 사람은 없다는 거야. 계속 잘못된 연애의 반복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공백기도 좀 필요합니다. 쉬어가야 깨닫지. 알았죠? 네. 어제 끝났는데 오늘 만나. 그죠? 그럼 좀 그렇잖아. 아무리 타도 말은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도화 때문에 본인이 사람으로 힘들고 그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직장이고 일이고 뭐고 진짜 욱하는 성격 나온단 말이야. 집어 던지고 다 해요. 알아요? 네. 본인도 파괴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좀 빌어줄 필요도 있어요. 좀 그 우구 좀 죽이고 그 승기를 죽이고 뭐 타는 몸을 죽일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도화는 좀 눌러주고 그러고 가야 당신 삶이 편해. 안 그러면 힘들어. 알았죠? 남자복이 없으면 없어요. 결혼이나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신중하게 가지 않으면 평생 그러고 살 수 있다. 남자가 바뀌고 또 깨달을 시간도 없이 또 남자가 들어오고 뭐 생각할 시간이 있고 뭐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뭐가 좀 제일 거 아닙니까? 예? 외로우니까 또 후딱 들어오고 첫눈에 반하고 이게 심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반하는 건 뭐 내 마음이겠지만 내 몸이 먼저 가는 거야. 예, 말은 바른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 그 살을 조금 재우면서 살아. 그래야 본인은 편하다. 나중에 시집은 뭐 늦게 가란 말을 흔하게 들을 거야. 근데 정말로 시집을 떠나서 일단은 남자를 잘 만나려면 그 본인 마음도 조절하고 그 살도 좀 재우고 이러고 가세요. 안 그러면 그거 하나에 다 무너지는 사주야. 알았죠? 여자 깡패란 말이야.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여깡패를 키웠어요. 반 여자 반 남자야. 그게 아주 선명해. 알았죠? 애기 부를 때는 엄청나요. 승질할 때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심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우고 살아. 목도 살에서 빚었대거든요. 그 몸에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안 좋은 파괴살, 도화살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재우고 살아. 본인을 파괴할 수가 있어. 엄마는 그냥 요양원 하든 간호조무사 하든 하세요. 투자분 하지 마. 고생을 사사하는 사주거든. 그래서 이 일 저 일 알바도 10개 할 수 있는 사주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뭐가 돼? 내 몸이 부서져요. 폐 안 좋아요. 무릎도 안 좋지만. 기관지 안 좋고. 알았죠? 선생님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세요. 네. 오늘 손님 많이 와가지고 네. 제가 뭐 남자복이 없다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인정은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나이 들어서도 어떤 남자를 만나면 수발하고 살아야 된다 병수발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완전히 저는 그러면 어떤 뭐 새로운 좋은 남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솔직히 없어요.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하지 말까요? 아 재밌다. 아, 재밌으세요? 하여튼 색깔은 달라도 비슷해. 왜 이렇게 외로워 많이? 괜찮아요. 네? 많이 외로워. 외롭죠. 같이 있을 때 외로웠던 건 더 힘들었고. 그렇지. 네. 그런 그거 쓸데 없으니까는 그런 생각 지우고 그냥 살까요? 아니야. 뭐 병원에 가서 어디 아파 그러면
아, 그냥 아픈 대로 살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나도 어. 그럼 무당선 얘기 하나 해줄게. 좀 빌어봐. 알았죠? 무당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내 외로운 사주에서 좀 좋은 기운 좀 만나게. 좋은 기운이 뭐 돈이 금은 뭐 이게 아니잖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희박하다 사주에.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비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빌잖아. 좀 빌어서 한번 가다 봐봐. 근데 결혼정보회사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르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좀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빌어 간다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5년은 안 된다. 5년 안에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아무리 빈다고 해도. 그래서 느지막히 보면은 이제 또 뭐 한갑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한갑이 만나기가 아니야. 그때쯤 보면은 빌어 가다 보면은 빌어 가도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쯤 진짜로 또 빌어가다 보면 본인이 그때까지 기다려. 쓸데없는 인간 안 만나고 또 상처 안 받고 괜히 속 썩고 뭔 말인지 알죠? 네. 본인도 상처 받으면 못 견뎌요. 네. 본인도. 근데 색깔은 달라 둘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야. 어, 선생님 엄마도 하나 했을까?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 빨리 제가 귀접인진 모르겠는데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원래부터 있던 건 하나도 아니고요. 몸쿵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저번에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그때 좀 제가 찾는데 약간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환승이별을 한 거거든요. 끝나고 한 건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양다리를 한 거죠. 약간 걸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좀 죄책감이 있었는지 걔랑 헤어지고 지금 애를 만나면서 거의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옆에 애는 자고 있는데 이제 둘이 같이 잘 때 얘는 자고 있는데 방에서 누가 와요.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 회복하고 나서 없어졌다가 가끔씩 꼭 남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랑 싸우거나 극도 이제 일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잘 때 원래 살면서 가위가 그렇게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찾아오는데 또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끝까지 딥하게 되기 전에 잘 물리치고는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저는 꿈을 좀 잘 깨는 편이라서. 사실 최근에도 또 왔다 갔는데 최근엔 뭐 별일 없었는데 조금 이상했던 경험이 얘가 몸을 만지는 느낌은 뭐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전 욕하거든요. 솔직히 꿈에서. 그래서 그만하는데 얘가 가끔 뽀뽀를 하는데 뽀뽀가 그렇게 입술이 닿거나 뭐 차갑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도 무서워서 찾아봤거든요. 공기가 빨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건 제 느낌인데요. 같은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한 번 소리 들었었고요. 뭐 환승 이별을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지금 사는 집은 어디야? 저요. 은평구. 거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전세라서 이제 1년 반 살았어요. 그럼 그 집에서만 시작됐어요? 딴 집에서도 시작됐어요? 아, 엄마 집에 있을 때도 잠깐 있었다가 그 집 가서 잠깐 있었다가 제가 맨날 그 유튜브에 악기 올리치는 그 스님 경이 있더라고요. 그거 몇 번 치니까 아무더라. 이게 심신안정인지 몰라도 뭔가 좀 아니야 뭐 효과가 그래.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 턱이도 많이 타고 본인 몸이 그렇다고 무당사주가 아예 아닌 거 같으면 무당대 팔자는까지 못 가. 네. 그래서 예 내가 살들도 많다 그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귀들도 붙어. 근데 그런 걸 잘 느끼기도 해요. 뭐 어디 가면 어디 호텔 갔는데 호텔에서 어떤 귀신이랑 정사를 하는데 굉장히 상쾌했다 뭐 개운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사실은 정말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를. 아, 난 뭐 안 좋지 많이 거울어서. 들어요. 나를 만졌다 근데 난 뭐 느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 예, 즐길 수도 있어 본인은 조심해. 근데 지금 무섭지만 근데 귀를 좀 타는 사주기는 해. 그 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싹 털고 살고 털을 이사 갈 때는 터도 잘 보고 가. 아. 귀를 잘 타는 사람들은 터가 음하면 예, 그 음기들이 꼭 와서 만지고 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 무당 집 가면은 나는 이런 걸 보니까 해서 잘못 만나면 무당도 되고 하는 거야. 예, 이상한 무당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무당이 되겠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런 거를 잘 탈 수 있는 사주고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또 본능에도 충실하고 아까도 그런 게 그 살에서 다 온다 그랬잖아.
살이 많으면은 그런 기준들이 접히 좀 잦아 느껴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터도 잘 가려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 뭐 집이 거기서만 있었냐 이래서 있었냐 한 건데, 예, 항상 이사 갈 때 터도 한번 잘 보고 가고 물어가고 하세요. 왜냐면 그런 사주야. 그런 걸 잘 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거야. 살 그런 건 다 좀 눌러놓고 가. 네. 알았죠? 그래야 본인이 편해. 지금 이 상황도 좀 사라지고 좀 타는 것도 덜 타고. 그리고 끊임없는 남자 문제를 생각하게 될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고. 이게 지금까지는 약과야. 나중에 제대로 임자 만나봐. 죽인다, 산다, 걔 목 딴다, 내가 무슨 무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칼로 쑤신다, 죽여버려. 이 소리 나와. 왜냐면, 예, 본인이 그 살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본인 우기라는 게 그 정도야. 그래서, 왜? 내가 진짜 집착하고 좋고, 제가 너무 좋고, 속공합도 너무 잘 맞는데, 저놈이 나를 버릴 수 있잖아. 그때는 꼭지 돌면 난리 난다. 그래서, 꼭 나를 버리지 않는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본인도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려면 본인이 먼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알았죠? 네. 다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본인도 이상해. 알았어요? 내 말 이해하지?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더 얘기해봐야 뭐 재미없잖아. 네, 네 알겠어요. 빼빼로가 빼빼로 상자에 들어가지 뭐 여기 비스켓 상 다른 곳에 들어가냐? 못 맞아요. 동그란데 맞아요. 안 맞지? 네, 그래서 노력하고 예,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살은 털고 살아. 알았죠? 네. 엄마는 좀 빌어서 가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 60 정도. 60이요? 아, 기분 나쁘죠? 60 금방 와.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젊어. 희망적이네요. 네.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유쾌하게 봤어요. 네. 네.